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 토목과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브이로그 이런 거는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하고 진행에 좀 서툴 수가 있는데 좀 많이 생소하네요. 도로관리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진행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에는 그 제설 대책을 총괄해서 도로관리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판은 지금 이제 용역 차량이 6대를 우리가 용차례해서 운영을 하고요. 직접 서대문구 직영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총 10대가 제설제를 살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제설 노선입니다. 붉은색 차량은 이 제설 노선을 책임지고 이렇게 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동 주민센터에도 소형 제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제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설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GPS를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용역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대문구에 열선 설치된 지역이 17군데가 되어 있는데 열선이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온이 파악이 되면 자동으로 스위치 온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가열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다운이 되고 이런 거를 온도 설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토목과 그 제설 차량 기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 옆에는 그 저하고 같이 팀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박성봉 주무관하고 같이 지금 가는 중인데요. 제설 기간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박 주무관님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근무하는 박성봉입니다. 저는 제설 대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제도 눈이 와서 제설 업무 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랑 업무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좋으시고 퇴직하실 때까지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한 차량에다가 염화칼슘을 이제 충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이제 나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장면을 지금 촬영을 한 거거든요. 쇠는 이런 게 나죠. LPG입니다. 아, 여기는 홍은중앙로 12길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제 염수 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로 경계석이 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이제 노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염수가 도로 쪽으로 살포가 돼서 제설이 되는 그런 그 도로입니다.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염수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요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열선을 설치하고 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곳은 서대문 관내에 있는 급경사 도로 중에 한 곳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곳에 이제 자동 융설 시스템 중에 하나인 도로 열선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바퀴가 닿는 곳에 네 줄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설이 시작이 되면 초기에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탁월합니다. 도로 열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약 7cm 커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열선을 매립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핀진을 해서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시험 가동을 해서 정상을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어보면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색깔이 이제 발열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는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기 온도가 약 마이너스 10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드렸다는 자체,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하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다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공직 생활이라는 게 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팀장인 저뿐만이 아니라 팀원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히 지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과 도로관리팀 화이팅! 화이팅!